안녕하세요, 용선주입니다. 예전엔 새 차를 사면 트렁크에 비상용 타이어가 한 개씩 들어있었죠. 그런데 요즘 신차엔 타이어가 없습니다. 바로 비상용 타이어 대신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요즘엔 비상용 타이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다 수리 키트가 타이어보다 가벼워 연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 더 편리하고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 포화 상태에 이른 카페 업계에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카페 전체에 생활을 장식해 분위기는 물론 향기까지 더한 이색 카페,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로 남다른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곳까지 새롭게 변화 중인 카페들을 만나봅니다. 커피에 대한 열정 하나로 카페를 시작한 이종도 대표. 자신만의 진정성 있는 철학을 담아내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는 그의 진한 브랜드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만합니다. 하루에 한 번 커피타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이처럼 커피를 즐기는 카페가 일상 속 쉼표 같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일상의 휴식을 가져다주는 카페가 브랜드로 커피향 가득한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카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이곳은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용품들을 만나볼 수 있음은 물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진풍경까지 볼 수 있다는데요. 커피향이 가득, 사람들을 끄는 특별한 매력이 가득한 이곳. 그 매력의 비밀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커피향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2층에는 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그 비밀은 진한 원두향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특별한 이종도 대표만의 로스팅 과정. 마치 커피 공장에 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네, 지금 로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로스팅? 네. 밑에까지 지금 커피향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말하는 그 착한 커피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착한 커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다 볶아낸 온도를 착한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마시는 커피는 이종도 대표가 직접 로스팅하는데요. 6년차 바리스타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게 됐는데, 내가 만든 커피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그 가게를, 카페를 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초창기 때 매출이 적게 나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사실은 운영상의 문제도 생기고 많이 힘들었는데, 점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커피 교육도 열심히 하고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하고 운영적인 면이나 또 경제적인 조건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매출이 상승하고 또 대표 메뉴가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커피에 대한 열정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종도 대표. 커피 한 잔에 그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곳의 커피 맛이 어떤가요? 네, 다른 데랑 달리 여기 로스팅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대표님, 이곳에 커피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요. 네. 가장 인기 있는 커피 한 잔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일단 잔을 고르세요. 잔을 고르라고요? 저희는 본인이 이 많은 잔들 중에 커피를 마시고 싶은 예쁜 잔을 골라주시면 저희가 핸드드립으로 맛있게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 잔을 고르겠습니다. 자, 네. 여기다 제가 특별한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네. 잔. 핸드드립 커피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핸드드립 커피는 일단 갈아진 온도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네. 네. 부어서 따뜻한 물로, 첫 번째는 살짝 온도를 적셔주는 뜸들이기 작업을 해요. 보시면 살짝 이렇게 몇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 1차 추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이렇게 나선형 방식으로 위에 막 거품처럼 막 일어나네요. 네. 온도가 갖고 있는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런 그 탄산가스들이 산소와 부딪히면서 이제 거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거죠. 3차 추출은 진짜 네.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간단한 겁니다. 나선형으로 돌리면 되는 건가요? 가운데서 돌아가서 이렇게 일단 도전해보는 이만화 리포터.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상당히 재밌어 보이네요. 중간 정도에서 물을 좀 충분히 쏟아주는 형태로. 직접 해본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특별한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스레 향을 음미하며 마셔보는데요. 커피 맛 어떤가요? 제가 직접 부는 컵에 이렇게 마셔서 그런지 맛이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우선 약간 신맛도 나면서 녹는 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특별한 커피 한 잔. 여러분도 함께해요. 커피뿐 아니라 다양한 메뉴가 가득한 이곳. 특히 유명한 메론 빙수를 비롯해 직접 개발한 다양한 빙수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름을 맞아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종류도 많은 것 같고 메론 양도 많은 것 같고 되게 밝고 시원해서 여름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팥이 되게 달콤하고 씹는 맛도 되게 맛있어서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달콤하고 통통한 국내산 팥에 메론, 흑임자, 홍시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과일을 넣어 개발했다는 이곳만의 이색 빙수들. 더운 여름날 이 빙수면 막혔던 속까지 뻥 뚫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초창기 때 빙수를 하게 된 계기는 커피 전문점, 다른 커피 전문점들과 어찌보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메뉴가 개발이 필요했었고 또 예전부터 어머님이 만들어줬던 그 빙수의 맛이 저한테는 기억 속에 참 좋게 남아있어서 어머님한테 팥을 삶게 하고 또 제가 빙수를 만들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도 대표가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부터 이색 빙수까지 이곳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장 한쪽에 커피 시음 코너를 만들어둔 것. 그런데 이렇게 시음용 커피를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네. 이곳에 시음 코너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커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커피들을 고객들한테 맛보이면서 내가 커피가 이렇게 다양한 커피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음 때 만들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쓴 다양한 메뉴부터 손님들을 위한 작은 배려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이곳. 카페 곳곳에서 이종도 대표의 열정과 손님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운영 철학은 저희 직원들과 제가 커피를 만들면서 좀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손님이나 고객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게 운영 철학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멋진 파워브랜드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어느 곳에 가든 알 수 있고 또 어느 곳에 가든 고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름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게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단 하나의 브랜드 파이팅! 커피에 대한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이종도 대표. 사람들이 자신의 카페 이름을 불러줄 때가 가장 뿌듯하다는데요. 남다른 커피에 대한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편안하게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도심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소소한 삶의 행복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이 향기로운 꽃냄새, 여러분도 이 꽃향기가 느껴지시나요?
네, 오늘은 꽃향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향기로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꽃집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꽃집인 동시에 카페이기 때문인데요. 꽃향기의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바로 이곳. 오늘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쉼표 찍어드립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외관의 한 카페. 서울 대학가에 위치한 이곳은 입구부터 꽃향기에 이끌린 채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카페엔 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네. 자주 오시나요? 네, 가끔 와요. 아, 네. 어떤 것 때문에 가끔 오시는 건지? 아, 여기 집이 가깝고 네네. 그리고 꽃도 되게 많고 분위기도 좋아서 그냥 가끔 와서 공부도 하고. 맞아요. 꽃과 맞아요. 이런 게 많으니까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성분들이 네.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카페예요. 그렇죠? 네. 모든 음료는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지는데요. 그윽한 커피도 빠질 수 없겠죠? 카페 곳곳에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만발해 마치 정원 속에 푹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대표님, 카페 네. 곳곳에 다 꽃이에요. 네. 이런 플라워 카페를 왜 운영하게 되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네. 제가 그 오랫동안 플로리스트 활동하면서 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꽃과 카페를 접목시켜서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을 컨셉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그런 장소로 플라워 카페로 오픈되었습니다. 마치 유럽의 예쁜 카페 골목에 앉아있는 듯 세련된 분위기. 한 송이 한 송이 사장님과 직원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꽃들이 카페를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우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스타일이어서 여러 가지 곳을 섞지 않고 세 가지 종류의 컬러로 제가 장식을 하는데요. 사실 그날그날의 감성에 따라서 제 꽃 스타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항상 변화된 그런 플라워 장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꽃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직접 장식하고 있는데요. 번거롭지만 절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곳 매장 한편엔 생과일이 진열돼 있습니다. 당일 공수된 싱싱한 재료들인데요. 생과일은 바로 이곳 인기 메뉴의 주인공. 요즘엔 망고를 활용,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가득 올리고 마무리로 생과일을 넘치듯 담아줍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망고가 입안 가득 시원하게 어떤 맛일까요? 망고를 먹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이스크림이랑 망고랑 같이 먹어도 맛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아, 그냥 진짜 시험기간에 힘들 때 하나 먹으면 끝! 끝!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하얀 구름과 진한 커피의 이색 만남. 커피에 솜사탕이 사르르 녹아 달콤함으로 남는다는데 이곳만의 또 다른 명물 메뉴라는 말씀. 향기로운 꽃향기의 이색 메뉴까지. 여러분도 플라워 카페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더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이 카페가 해외나 다른 지점에 또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플로리스트의 노하우를 카페 컨셉트로 활용. 아름답게 꾸민 플라워 카페. 하루 종일 고단했던 마음을 녹여주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힐링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특별한 카페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요즘엔 TPO라는 말이 있죠. Time, Place, Occasion. 시간과 장소, 상황 등 경우에 따라 패션 등의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TPO를 적절히 맞추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스펙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TPO에 센스를 더하는 아이템으로 가방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가방 하나만 바뀌어도 남다른 개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패션에 센스를 더하는 방법, 개성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춘 가방 브랜드를 만나봅니다. 평범한 것은 가라! 색감부터 모양까지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젊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방 브랜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은경입니다.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열광하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가방인데요. 오늘은 이 가방이 평범함을 벗어나 남다른 개성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남다른 개성의 가방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관심 집중!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형형색색 화려한 빛깔의 가방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이곳. 저마다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뽐내는 이 가방들은 패션에 관심이 높은 20대 여성들에게 요즘 인기라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하고 키치한 매력들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요. 20대 초중반 그 정도의 여성분들이 가장 저희가 소구하고자 하는 타겟 소비자입니다. 저 멀리 영국에서 날아온 알록달록 유니크한 감성을 품은 가방들. 어떻게 국내에 들여오게 된 걸까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브랜딩의 매력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상품은 철학과 아이덴티티 그리고 사상과 이념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다른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장사가 아닌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이템은 직원들과의 철저한 회의로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직원들이 함께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 한 명과 제가 둘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백화점 입점을 했는데 백화점에서 택을 달아야 하는 사실조차 몰라가지고 건품장에서 제품 깔아놓고 한 3시간 정도 택 작업을 한 적도 있었고요. 팝업스토어 할 경우에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판매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체적인 업무 조율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사무실. 패션 아이템을 다루는 회사답게 사무실 한쪽엔 가방을 위한 작은 쇼룸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화려한 패턴이 눈에 띄는 이 가방들은 바로 다음 시즌에 선보일 신상 가방이라고 하네요. 시대를 앞서가는 센스가 필요한 만큼 다음 시즌을 위한 회의는 필수겠죠? 보니까요, 정말 귀엽고 유니크한 가방들이 참 많네요. 다음 시즌 예상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다음 트렌드는요, 일단 가을에 어울리는 톤 다운된 컬러와 그리고 과감한 믹스 매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곳이 사랑받는 성공의 키포인트가 아닐까요? 한 2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해왔는데요. 마진 구조를 구축하고 제품 퀄리티를 높였고 또 반응 생산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10년이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이제는 마케팅과 대리점 확산만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얼만큼 성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브랜딩하는지 대리점주분들의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나를 위한 마법 같은 아이템 가방. 가방이라는 작은 아이템으로 큰 꿈을 이뤄가고 있는 이곳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요즘 한창 유행 중인 백팩부터 크로스백, 그리고 토트백까지 오직 가방 하나로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패션 기업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은경입니다. 여러분, 저 어떤가요? 가방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이죠? 이처럼 요즘엔 가방이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사랑받고 있는 가방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수원의 한 대형 할인마트. 이곳에 요즘 유행하는 특별한 가방 매장이 있다는데요. 바로 각이 제대로 잡힌 백팩. 실용성과 디자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고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방 구경 중이셨나봐요. 네, 동생 선물로 가방 사주려고 보러 왔어요. 그럼 이 브랜드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동생이 여기 브랜드 가방 갖고 싶다 그래서 직접 보고 구매하려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 가방을 구입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약간 여기 브랜드가 각이 잡혀 있고 뭐 크기도 크고 가격 대비 뭐 괜찮다고 해서 동생이고 하니까 험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직접 보고 구매하려고 왔어요. 지난 2011년 세계로 진출하는 캐주얼백을 모토로 런칭된 오늘의 브랜드. 이곳의 백팩은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미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던 중에 친구들이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이 신문이나 종이 박스로 안에 넣어서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 가방 자체에 그거를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스퀘어백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 생산을 필두로 종합 가방 브랜드로서 단단히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이곳. 남다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젊은 가방의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 브랜드의 본사 사무실. 2015년 한정 컬러에서 발표한 유행 컬러를 바탕으로 저희 브랜드에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가을 시즌을 앞두고 디자인실에선 회의가 한창, 열기가 후끈후끈한데요. 샘플 제작에 여념없는 재단실까지 그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재단실에 와보니까요, 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척 궁금한데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먼저 컨셉을 기획한 후에 2D, 3D, 핸드드로잉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바탕으로 샘플을 제작한 후 전 직원이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친 후에 모두가 만족했을 때 소비자에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친 샘플들이 모인 샘플 개발실. 토종 브랜드로서 남다른 노력이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 한국의 정서상 약간 스웨트 브랜드가 강세를 두고 있는 게 좀 커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스웨트 브랜드라든지 명품 브랜드를 좀 더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 보면 너무 힘들거나 좌절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퀘어백을 봤을 때 사람들의 그냥 입소문만 통해서 성공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면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방은 이제 패션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 편견을 깨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이곳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모든 브랜드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세계로 나아가는 게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저희가 정착을 하려면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축적이 된 노하우들이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곳. 하나의 가방에 담긴 노력의 땀방울이 보다 더 큰 결실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요즘 웰빙 열풍이 불면서 밥상에 저염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염식은 식품을 조리할 때 간장, 된장 등의 사용을 최소화한 식사를 말하는데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기 쉽죠. 이에 따라 장류, 라면, 치즈 등 관련 식품 브랜드에선 나트륨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맛보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겠죠.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브랜드의 변화가 반가운 시점입니다. 단 하나의 브랜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